반갑습니다. 승희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비 자세에 대해서 거울을 통해서 본인이 준비 자세에서 올바른 쉐입이 만들어졌는가 점검 방법에 대해서 자가 셀프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1번 쉐입을 만들기 전에 첫 번째 자, 우리의 왼쪽 다리 그리고 왼쪽 힙 그리고 어깨 선을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일직선이 됐죠? 자, 이렇게 일단 왼벽을 만드시고, 왼벽을 만든다고 힘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거울을 보시면은, 왼벽에서 나의 몸이 기대어져 있다는 걸, 수직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후에 두 번째는, 얼마만큼 오른쪽 몸을 탁이라고 그러죠, 탁. 구부러지는 이행근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그걸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른손이 우리의 그립은 살짝 밑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한 손의 요 손바닥 반 정도죠. 그만큼 밑으로 내려와서 어깨가 이렇게 기울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 때문에 기울어져서 척추가 기울어진 거고 우리의 목뼈도 똑같이 기울어진다. 척추는 기울었는데 목뼈가 이쪽으로 휘거나 이쪽으로 휘어도 안 되고 똑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기울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어느 만큼 기울기에 기울기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구조, 이제 오른팔 이 팔구조가 나와야지 이런 쉐입이 편하게 나오는데. 이 팔구조가 안 생기면은 이 준비할 때 쉐입이 굉장히 안 나오게 돼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강한 스트롱 그립. 너무 강한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자꾸 몸이 이런 식으로 되고 윈벽에서 이탈하고 백스윙 때는 투마챙글이 생기게 되고 투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립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오른손이 이렇게 엎어 잡혀 있는 경우, 팔에 펴 있는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힙이 자꾸 뒤로 빠져요, 이렇게. 그리고 백스윙 때도 이렇게 인버터 쉐입으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쉽다. 요 두 가지를 유념하시고. 자, 그러면 팔구조를 올바르게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팔을, 이 손을 코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여기 앵글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앵글이 없어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앵글이 나오죠. 요 팔의 기준은 이 몸보다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앵글이 있어요. 요 코앞에 있는 걸 그대로 내려. 그럼 보시다면 여기 앵글이 이렇게 있죠? 이 상태로 잡아. 만약에 얘를 집어넣으면 앵글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기준이에요. 내렸어. 그리고 오른팔로 그립을 잡아. 그럼 오른팔 구조가 이렇게 돼. 그리고 왼손을 잡아. 근데 왼손이 낮으면 얘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이 오른손이 밑에 잡혀있던 만큼 기울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왼손이 조금 들리게 돼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준비 자세 때 왼벽과 오른쪽의 탁과 그리고 오른손목의 이 팔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거울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백스윙 올바른 백스윙을 하기 위한 시작점인 라이사이드 스윙의 준비 자세인 쉐입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